너무 이쁘죠? 퀄리티가 남다를 거예요. 명절을 잘 세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명절에 푸짐한 음식 같은 셰프, 항신노동 페이스트리 셰프 버나드 송입니다. 오늘은요, 크로노스를 한번 뭐 제대로 튀기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대처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저런 상황에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거를 간략하게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튀김을 하기에는 사실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죠. 기름을 튀기는데 이 온도를 어디까지를 봐야 하는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개인적으로는 인덕션에 보면은 1부터 뭐 10이다 하면은 5에서 6 정도에 놔두고 제품을 튀기시는 게 제일 좋아요. 처음부터 센 불로 이걸 하시면은 기름이 탈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간치에 놔두고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게 좋고요. 한 번을 튀기고 나온 다음에 바로 또 집어넣어서 튀김 온도를 낮추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다시 온도가 오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요. 몇 개를 집어넣느냐도 되게 중요해요. 한 번에 3개 이상은 넣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제품이 들어가고 나면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20초간을 일단은 튀겨 주시라고 그랬어요. 기름 온도가 낮았을 때 구워지는 제품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낮은 온도로 한번 튀겨보고 있어요. 20초를 튀겨주시고 난 다음에 요거를 뒤집어주세요. 뒤집어서 2분간을 튀겨주시면 돼요. 사실 뭐 튀김이라는 게 겉의 색깔만 보고 안을 판가름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빵은 오븐에 들어가서 그 공간 안에서 열이 전해지면서 적어도 10분 이상의 베이킹을 하잖아요. 근데 튀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당히 적은 시간을 이 안에서 있다 보니까 골고루 익히기라는 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포인트가 중요하냐면 인사이드가 어떻게 익어가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저는 이 크로노실 때는 벌어지는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이 정도 굽기 전에, 베이킹하기 전에 상태가 이 정도라면 베이킹 후에는 3배 이상 정도가 올라와 있어야 안에가 충분히 익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20초를 먼저 앞에 구워놨잖아요. 그러니까 20초는 빼고 나서 1분 40초만 구우셔야 돼요. 낮은 온도로 구우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색깔도 당연히 안 낫게 되지만 이 공간 사이사이가 벌어져서 떨어질 확률도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품 구우실 때는 낮은 온도로 색깔이 안 날 때까지 해갖고 구우시면 안 돼요. 자, 요것도 지금 한번 뒤집어 볼게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낮은 온도로 구웠다가 지금 높은 온도로 다시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결이 많이 무너질 수 있어요. 제품이 이쁘게 벌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생각보다 기름을 많이 먹게 돼요. 가급적이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게 170도에서 180도예요. 낮은 온도,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제품을 집어넣고 시간을 오랫동안 놔둔 다음에 굽는 제품이기 때문에 요거는 기름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좋지 않아요, 이렇게 구우시면. 그 시간도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고, 지금 요거 한번 건져 볼게요. 상당히 그 제품성도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기름도 지금 엄청 많이 나오죠, 진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구우면. 하나를 또 구울 텐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이 뭐냐면 온도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새로운 거를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였죠. 이런 볼 안에 기름의 양도 상당히 중요해요. 여기 이제 이런 부분들 보시면은 거뭇거뭇하게 됐잖아요. 이게 바닥면에 직접 닿아서 그런 거예요. 그럴 때는 기름을 조금 더 보충해 주시고 온도를 다시 끌어올리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이제부터 제대로 크로노스를 구워보겠습니다. 해동은 오늘 날씨가 좀 실내가 추워서 30분보다는 15분 정도 더 해동을 했어요. 지금 한 45분 정도 해동을 했고 겉면에 뭔가를 덮어놓지 않아서 약간 말려놓은 상태예요. 이 상태 그대로 처음에 20분간을 한번
네. 이거 잘, 오, 좋아요. 그리고 20분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곧바로 뒤집어 주는 거죠, 한번. 20초죠. 분이 아니라. 자, 다음, 요렇게 해서 살짝 테두리를 만들어주는. 이게 떨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요 상태로 해서 우리는 이제 2분 정도로 구워주는 거예요. 20초를 했어. 그럼 뒤집으면 새로운 거니까 여기는 2분. 그리고 요게 다시 일로 오니까 여기다가 1분 40초를 구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제가 말을 어렵게 한 거지 아마 다들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해동, 그 다음에 기름의 온도, 그 다음에 시간. 그래서 요렇게 뒤집어 주신 다음에 제가 몇 분? 1분 40초라고 그랬죠. 상태 너무너무 좋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요게 상품성 있는 제품을 만들 때 이제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거고, 기름 온도가 낮을 때 구워지는 거 꼭 여러분 영상 보셔야 돼요, 진짜. 그리고 이제 바닥이 닿을 수 있으니까 조금 깊은 포지션에서 조금 뭐 움직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업소용에서 막 이만하게 깊은 데서 막 드럼통 하나 부어가지고 금방 기름이 식지도 않고 금방 또 온도가 오르지도 않아요.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이제 간소하게 튀기시는 분들은 꼭 지금 제가 하는 방법들을 꼭 보셔야 되고, 업소에서 튀기시는 분들도 비슷해요. 20초, 2분, 1분 40초. 요거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오케이, 1초. 그래서 이렇게 너무 이쁘죠? 퀄리티가 남다를 거예요. 바로 남은 거를 튀기면 안 된다고 그랬죠, 제가. 온도가 다 오를 때까지 좀 기다려 주셔야 된다. 이렇게 한번 놔둬볼까요? 엄청난 차이가 나죠. 시간은 동일한데 차이가 이건 정말 황금 올리브 색깔이고, 요거는 정말 좀 태웠죠. 저는 이제 보통 이제 구워놨던 거 낮장을 한번 넣어봐요. 넣어서 온도가 충분해지면 얘네가 올라오잖아요. 그런 거를 보고 타이밍을 좀 보는 편이에요. 지금 좀 가라앉아 있어요. 좋았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올라오면은 건져내주고.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자, 20초. 20초를 굽고 나서 뒤집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얘네도 마찬가지로 20초를 구우신 다음에 하시고 타이머 바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을 조금씩 조금씩 움직여 주셔야 돼요. 크로넛은 DPR 수 있는 스타일이 너무 많으니까 상품적으로는 정말 으뜸이에요. 그래서 2023년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 수 있는 디저트는 크로노시라고 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 뒤집어 주는 거예요. 이제 Q&A 많이 들어오는 내용들이 있어요. 어떤 거는 뭐 벌어졌고 어떤 거는 너무 한쪽이 많이 벌려졌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제품이 들어가고 나서 다음번 튀길 때 충분히 온도를 끌어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업소에서 튀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버튼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빨간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뭐 시스템은 다를 수 있지만 빨간불이 들어와서 온도가 설정값에 다시 올랐다는 거를 확인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한 챔버 안에 제품을 몇 개 넣느냐도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간 안에 빼곡하게 넣어서 튀기시느냐, 공간을 약간 비워서 튀기시느냐에 따라서 제품 퀄리티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1분 40초 정도로 지금 튀긴 상태인데 뒤집어 볼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정도 색깔을 원하시죠, 다들? 그래서 20초 정도 뒤집어서 한 번 더 구워보겠습니다. 색깔이 안 나왔다고 해갖고 더 구우시고 조금 더 추가해서 작업하는 거는 오케이, 괜찮아요. 자, 좋습니다. 아주 좋고요. 자, 이거 한번 이제 건져볼게요, 여러분. 좋아요. 그리고 이 제품도 마찬가지. 오늘의 베스트 제품이 나왔네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이제 보시면은 온도에 대한 차이를 좀 두려고 했던 거예요. 이건 맨 처음에 이제 테스트로 구웠던 거고, 요 두 제품은 낮은 온도로 구웠다가 온도를 높여가면서 구운 제품이다 보니까 제품의 모양이 또 색이 일정하지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이 제품은 일정하게 앞쪽과 뒤쪽의 온도를 일정하게 잘 맞추고 시간을 제일 잘 맞춰서 구운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거 이제 방금 나온 제품인데 해동이라든지 이런 포인트를 잘 맞춰서 구운 제품이에요. 이게 여러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확연하게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는
확실하게 나요, 여러분.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온도 설정이 제일 중요했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아까 뭐 이렇게 짜투리 나온 거는 온도 낮았을 때만 나왔지 지금 온도를 잘 맞춘 거에는 이런 짜투리들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한 번 더 이제 그 크로노 영상을 만들 건데요. 한번 대량으로 튀겨와가지고 데코레이션 하는 거를 한번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크로노 편도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과 알람 설정, 좋아요 이런 건 신나게 눌러주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더 알차고 맛있는 정보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베이켓의 항신호동 페이스트리 셰프 버나드 송입니다.